공사 소장님이요. 아, 볼륨이 있으니까 찾죠. 볼륨이 있으니까. 여 공사 소장님 어디 계세요? 소장님 혹시 차 옮기셨어요? 이거 차요? 네, 스파크. 어떻게 허락도 없이 그렇게 운전하세요? 연락처도 없고 키가 꽂혀 있더라고요. 아니 키가 꽂혀 있다고 운전하시는 게 말이 돼요? 남의 차를? 아 연락처를 있으면 전화를 좀 드릴 건데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깜빡이 프레임도 하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아니 저희 매장 앞에서 세워놓은 차잖아요 저희가. 사장님 이건 아니에요 진짜 남의 차를.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 차량을 허락 없이 시동을 걸어서 움직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저 일 좀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보면은 여기가 저희 입구 쪽에 주차하는 공간이에요. 주차하는 공간. 제 차량을 여기다가 주차를 한 거죠. 흰색 실선이 흰색 선이니까 주차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전날에 무슨 꽃갈이나 뭐 공사에 대한 안내문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다 세워놓고 저는 지금 서울에다가 롤스로이스 랩핑 맡기고 내려왔더니 차가 이쪽으로 이동이 돼 있는 거야. 너무 이상해가지고 CCTV를 돌려봤더니 그것도 불법 주차를 해놨어요. 횡단보도 라인을 넘어가지고. 아 그래서 공사 담당자들한테 소장님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뭐 못하러 물어보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나 태어나서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아니 키가 꽂혀 있다고 운전을 해서 차를 마음대로 옮긴다고요? 그것도 두세 번을? 아 근데 대처 방식도 너무 웃겨요 진짜로. 우리가 여기 빨리 장사해야 되니까 여기를 빨리 공사하려고 여기를 빼갖고 넣어놨대. 일단 제가 미팅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쁜 미팅이 있어서 왔는데 전부 다 철수했네요. 일단은 오해 소지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첫째, 이거는 시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요. 민간 업체인 세 곳의 통신사 중에 본인들의 선로 공사를 하는 민간 공사입니다. 이게 뭐 대전시나 뭐 유성구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본인들이 아침 일찍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꽃갈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차를 대지 말도록 공사를 해야 된다는 표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차를 세울 때 당시 아무것도 없었고 CCTV 상에도 그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원래는 보도블럭이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보도블럭이 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 그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상태예요. 기존의 부분은 원래는 이게 깔려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간공사잖아요. 어차피 시공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차 옮긴 거 혹시 우리 공사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한 거 있어요? 오늘 근무할 때? 없죠. 그죠? 네. 네 번째, 차량을 마음대로 옮겼으면 분명히 여기 차인 거 알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저희 직원한테 와서 차를 옮겼다라고 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차 옮긴 사실을 CCTV로 알고 내가 직접 와가지고 얘기할 때까지 그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와가지고 다 내가 알게 돼가지고 내가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따졌을 때 그때 와서 사과하면 뭘 하냐고요. 계속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차량이 키가 꽂혀 있어서 운전을 했다. 차량이 키가 꽂혀 있어서 운전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솔직히?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갔을 때 아 뭐 우리가 공사가 갑자기 하게 돼서 차량을 옮겨야지 여기에 영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솔직히 이 말도 이해가 안 가요. 본인들 민간 선로 사업 하겠다고 여기 도로 다 막아놓고 지금 거의 보름이 넘게끔 차가 여기 통행도 못하게 하면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흙바닥으로 거의 보름이 넘게끔 냅뒀다가 오늘 아스팔트 그거 하나 깔아놓은 거 가지고 아무튼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차 옮긴 사실을 내가 발견해가지고 내가 가서 소장님을 찾으니까 뭐 저쪽으로 가보세요 뭐 알아서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소장님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소장님 당연히 사과를 하죠. 아니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 공사 뭐 소장님 문제가 아니야 이게. 나는 그게 좀 아니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렇게 돼서 이만저만해서 뭐 어차피 뭐 스파크니까 스파크를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뭐 옮기기 용이해가지고 키가 꽂혀 있길래 뭐 옮겼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아니면 우리 직원한테 와가지고 이런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나한테 보고가 되고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차량이 옮겨져 있어서 아니 차가 좀 이상한 거야.
그럼 가가지고 내가 직접 찾아가지고 어 무슨 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면서 소장님 찾아가고 물어보니까 아니 한다는 말이 솔직히 키가 꽂혀있어서 옮겼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길 가다가 키 꽂혀있는 차 있으면 본인이 그게 다 운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 거기서 너무너무 많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뭐 2차 주차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 저는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솔직히 엄청 많이 여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뭐 민원을 넣어서 문제를 삼는다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뭐 차량 뭐 절도로 뭐 신고를 한다거나 뭐 솔직히 소장님 봐서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이 선로공사는 통신사가 문제지, 대기업이 문제지. 그렇다고 뭐 대기업, 제가 뭐 대기업,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걸 클레임 걸거나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은 꿀쩍도 안 해요. 여기 하청 맡긴 이 공사하시는 분들만 불쌍한 거지. 뭐 화가 나서 영상을 올리는 건 맞지만 뭐 소장님에 대한 뭐 이런 사과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솔직히 아까는 좀 강하게 얘기했지만 뭐 민원을 낸다던가 뭐 경찰서에 신고해서 문제를 삼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솔직히 이거를 문제 삼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어서 그냥 가만히 되는 거고 내 차 뭐 누가 운전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상관없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를 공표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웃긴 거고 저도 좀 뭐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뭐 미리미리 공사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아니면 우리 직원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다면 큰 문제가 없이 이동을 시켰을 텐데 뭐 차에 전화번호가 없었다, 키가 꽂혀있어서 운전했다라는 식의 대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마음이 안 좋고 솔직히 여기 랜선 공사를 맡긴 통신사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뭐 이럴 것도 없고 엄청난 공룡이지만 이걸 문제 삼고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해보는 거는 사실 하청을 받은 공사업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영상만 올리고 추후에 대한 대처는 하지 않겠습니다.